단양에서 모녀를 구하려다 함께 실종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충북 축산농가도 심각한 피해를 봤습니다. 가축 폐사 건수가 21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이슬람 집회에 지자체가 허술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당일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논 배수로에 빠진 70대와 그 딸을 구하려다 함께 실종됐던 남성이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모녀를 구하러 뛰어든 이 남성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모녀의 가족은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와 오열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폭우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폭우가 내린 지난 2일, 휴일을 맞아 단양에 있는 지인 집을 찾았던 59살 정모 씨. 폭우에 잠긴 논을 점검하던 지인의 노모와 여동생이 차례로 배수로에 빠지자 곧장 물에 뛰어든 게 정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닷새가 지난 오늘 오전, 남한강을 수색하던 대원들이 갑자기 한 지점에 멈춰섰습니다. 정 씨였습니다. 소식이 끊겼던 정모 씨는 5일차 수색이 재개된 지 1시간여 만에 도담산봉 바로 옆에 있는 이곳 도전교 아래 수면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 장소인 어상천면에서 약 11km 떨어진 비교적 유속이 느린 지점이었습니다. 상처는 특별히 없었고 물에 장시간 물속에 있었던 그런 흔적하고 구조보트가 물 위에 떠있는 머리를 발견하고 인양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 씨와 함께 실종됐던 70대 모녀의 가족들이 시신을 확인했고 오열했습니다. 비 오는데 그 쫓아갔지. 나도 그 옆에 있지만 뭐가 뛰어 들어가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소원 터지고 그 구해달라고 그랬다는 마음 자체는 참 고맙지만. 충북 지역 폭우 사망자는 정 씨까지 6명. 예상보다 가까운 지점에서 이틀 만에 또 한 명의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남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km 넘게 설정했던 수색 범위를 시신 발견 지점 중심으로 좁혀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인양 후부터는 그 11km 지점을 중점을 해서 상 그 위쪽 한 2km, 하류 한 3km에서 5km 지점에 지금 중점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민간 지원 인력까지 600여 명이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실종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하천 주변 마을에 집중됐습니다. 폭우는 매년 반복되는데 하천은 홍수 조절 능력을 상실한 곳이 많은데요. 반복되는 물난리에 주민들이 항구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3일, 청주시 오창읍 병천천 주변 마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천이 역류해 마을로 흙탕물을 쏟아냈습니다. 승용차가 마을 안길에 둥둥 떠 있습니다. 마을 회관도 잠겼습니다. 주민 40여 명은 근처 고속도로 갓길로 올라가 물에 잠긴 마을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쪽 옆에 집도 뜰안까지 올라와서 현관까지 들어가고요. 하여튼 여기 물이고요. 꽉 찼었어요. 물이 빠지면서 다시 돌아왔지만 복구 작업은 더딥니다. 한창 벼가 자라던 논은 쓰레기로 쑥대밭이 됐고 가전제품과 식재료는 닦아내고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거 다 쏟아내버려야죠. 김치 뭐 이거 하나도 없어요. 먹는 쌀들 다 그냥 거기다 놔두고 물에 들어가서 하나도 못 먹어요. 응? 쌀도 갖다놓은 거 하나도 못 먹어요. 주민들은 큰 비가 올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비만 오면 이렇게 묻히고 그러니 진짜 불안해서 못 살겠어. 주민들은 지난 2017년 물난리 때처럼 하천원 가운데 개발 현장이 물길을 막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그 여러 군데 물이 다 일로 와요. 근데 거기 동네부터 물이 냇가리 작아요. 그 물이 그 올라갈 겁니까? 맥혀 있는데. 그게 그러면 동네로 역류하는 수밖에 없죠. 하천 제방도 정비가 안 돼 폭우가 내렸다 하면 마을로 넘칩니다. 3년 전부터 대책을 요구했지만 3년 만에 똑같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네, 그만큼 하천 정비가 시급한데 정비는 더디기만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집중호우로 범람해 대규모 침수 피해를 냈던 청주 가경천. 청주 도심은 물에 잠겼고 주변 6만 천여 가구에 상수도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집 같은 거 피해올까 봐 그런 거 걱정은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추진됐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설계도까지 나왔는데 정작 하천을 넓히는 데 필요한 주변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부지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필요한 부지의 절반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그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또 뭐 지하 매설물 이런 거 협의를 하느냐고 좀 늦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 예산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못 받게 된 것입니다. 해마다 1,300억 원 이상 투입되던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를 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 관리 영역들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그 예산 지원이 당분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장 정비가 시급해 충청북도가 5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한 하천은 98곳. 정비가 늦어지는 사이 충북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하천 200여 곳이 범람하고 유실돼 주변 지역에 피해를 키웠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축산농가에도 심각한 피해를 남겼는데요. 축사가 무너지거나 가축이 떠내려가면서 폐사 건수가 충북에서만 21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시간당 무려 80mm의 비가 쏟아진 지난 2일.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닭들이 죄다 진흙을 뒤집어 쓴 채 휩쓸려 버렸습니다. 산사태가 양계장을 덮치면서 닭 7만 마리 가운데 6만 마리가 폐사한 겁니다. 60대 부부가 운영하는 이 양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양계장 6개 동은 뒷산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쏟아지면서 흙더미에 파묻혀버렸고 죽은 닭들은 군데군데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양계장 안은 폐사한 닭들과 용케도 살아남은 닭들까지 뒤엉켜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 우리 여기 있다 죽겠다 빨리 그냥 내려가자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쪽에서 물이 진짜 쓰나미 같아. 확 밀려오더라고 여기서. 살아남은 닭 만 마리도 처참한 몰골입니다. 양계장이 엉망이 되면서 먹이를 주지 못하다 보니 살아남은 일부 닭들은 흙탕물 속에서 폐사한 닭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닭들은 비록 살아남기는 했지만 죽은 닭들과 뒤엉키는 바람에 언제 병균에 감염될지 몰라 내답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흙에 파묻혀 폐사한 닭이 썩으면서 악취가 쉽게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여름이라 빠른 속도로 부패하고 있는데 산사태로 막힌 길을 트는 데만 나흘이나 걸렸습니다. 굴삭기를 동원해 치운 토사는 5m 높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동네에 냄새가 나고 어차피 우리 집에서 나간 폐사니까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폭우에 쑥대밭이 된 축산농가의 피해는 충북에서만 집계된 것만 63건. 가축 21만 8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공공시설을 복구할 인력과 장비도 태부족인 상황인데다 이런 개인시설은 현재로선 복구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축산농가는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주댐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방류량을 초당 4,000톤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속된 호우로 제천과 단양, 강원 지역에서 초당 1,900여 톤의 물이 유입됨에 따라 수위가 댐 최고 수위인 145m에 근접한 140m 가까이 올라 방류량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제한 수위인 138m 아래까지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이번 주 주말까지 방류량을 조절하며 수문 방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선 피해 복구가 길어지면서 한국철도가 오늘 10일부터 대전 충주 구간 무궁화호 운행을 하루 두 차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침 6시 12분 충주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와 밤 9시 반 대전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추가 운영해 하루 12번 운행합니다. 앞서 한국철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선로 피해가 나자 대전 제천 간 하루 22번 운행하던 충북선 열차를 대전 충주 간 10번으로 단축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참석한 청주 이슬람 집회에 지자체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을 몰랐다던 지자체, 뭐가 문제인지 팩트체크로 짚어봤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청주향 공원에서 300명 넘는 무슬림이 참석한 대규모 이슬람 종교 행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인 확진자 6명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직후에 열린 충청북도 브리핑. 행사 일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경찰은 다녀왔지만 사전에 알려주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서에서는 정보과에서 정보 파악이 돼서 그날 행사에 그냥 참석한 걸로 그렇게 네, 저희한테 전달된 바는 없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흥덕경찰서 외사계는 행사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청주 흥덕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400명 모이는 외국인 행사가 있다. 이슬람 최대 명절이다라며 청주 이슬람 문화센터 실내를 방역해달라고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앞서 야외 소독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 당일 행사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실내라도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요청을 받은 흥덕보건소는 행사 하루 전인 30일 오후 해당 센터를 방역했습니다. 그러나 흥덕보건소는 단순 방역 민원으로 치부하고 상위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사를 미리 통제하지도 당일 감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그냥 단순한 그 소독 민원으로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방역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유기적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야외 행사로 CCTV 등이 없어 혹시 모를 전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은 MBC 충북이 청주시에 협조를 요청해 받은 신율봉공원 CCTV 영상입니다. 현장에 나가 CCTV 유무만 살펴봤어도 사태 파악이 훨씬 수월했을 상황. 방역당국의 엇박자로 주민들은 아찔한 집단 감염 사태를 걱정해야 했고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제한 당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마스크를 사재기했던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3월 7일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판매처에서 수령자의 손등에 찍어주는 도장 자국을 지운 뒤 다시 줄을 서는 방법으로 마스크를 반복해서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작지원 프로젝트 본선 진출작이 선정됐습니다. 이병훈 감독의 단편 구전 가요와 문재훈 감독의 장편 밤이 길어 생긴 일, 고승환 감독의 다큐멘터리 지고 지순 등 8편입니다. 오늘 15일 본선을 통해 최종작으로 결정된 장편 한 편에는 5천만 원이, 단편 두 편에는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범덕 청주시장이 애국지사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 85살 이현원님을 방문해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한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간도에 서전서숙을 설립해 독립운동 후학 양성에 힘쓴 선생의 뜻을 지역발전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생의 외손녀 이현원님은 6.25전쟁 때 간호장교 1기로 참전해 활약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 상반기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청주시 가덕면 시동리의 스티로폼 재생원료 공장이 추진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인근 충북과학부 학부모 등 200여 명은 오늘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업체가 스티로폼을 녹여 재생원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맹독성 가스가 발생해 주민 건강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 인허가부서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